부천 만화정보센터는 만화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만화박물관, 만화도서관, 만화축제, 국제만화가대의 사무국 운영 등 만화문화의 절편 확대와 창작 지원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. 1998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천만화통합지원센터는 만화문화의 저변 확대 사업인 한국만화박물관, 만화도서관, 만화귀장관, 부천국제만화축제개최, 국제만화가대의 사무국 운영, 만화교육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만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만화관련 업체 및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국내 만화의 해외 교류 및 시장 개척 등의 다양한 만화 창작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만화박물관, 만화도서관, 기업지원관, 피사프, 만화창작실, 아카데미 등 다양한 만화 인프라 시설 등을 한 곳에 집적화하여 만화의 기획, 창작, 전시, 생산, 유통, 소비가 연계되는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만화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. 우선 만화 문화와 예술적 가치 확대 및 만화 콘텐츠 산업이 중심적 기지가 될 한국 만화 영상 산업 진흥원 개원 준비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. 두 번째로는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만화 문화의 예술적 가치 확산을 넘어 국내의 만화 콘텐츠의 비즈니스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 세 번째로 부천 영상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진흥기구 조성을 통하여 만화작가, 콘텐츠 관련 업체 등을 적극 유치하여 만화산업이 실질적으로 부천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달려라요 로봇야 달아나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